자, 보자. 여러분. 여러분들, 저기, 대학교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하지. 궁금해 죽겠죠? 그리고, 봐봐.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어떤 사람이랑 막 얘기를 했는데, 되게 똑똑해, 이 사람이. 와, 똑똑하다. 근데, 어느 대학 다녀? 그랬더니, 조금, 좀 후진 대학 다니는 거야. 그럼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때? 괜한 편견 생기지. 아, 이 새끼, 이거 괜히 똑똑한 척하네. 또 반대로. 아, 바보 같아, 이 새끼 얘기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 빙진해 보여. 근데 얘기 좀 해보니까, 자기 연대 치대 다니는데, 그러면, 이 새끼, 이거 천재구나. 막 이러죠. 이러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요즘에 상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상담하는데, 어떻게 상담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정말 단기간에 열심히 딱 해가지고 내가 정말 1등급 만들고 100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어. 제대로 지름길로 가면은 우리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데 절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신간이 있어. 그러나 절대로 만만한 작업 아니야. 정말로 막 원형 탈모증 걸리고 막 치질 걸리고 막 어? 막 얼굴 막살 이렇게 찌고 막 피부 막다 망가지고. 그 정도의 뼈를 깎는 고통이 같이 있어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한 며칠 열심히 쭉 해가지고 1등급 탁 맞을 수 있는 거라면, 대학 가는 게 쉬운 거잖아. 서울 연고대 가는 거 별거 아닌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막다 이래. 그만큼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고려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절대 만만한 작업이 아니야. 선생님이, 너희들 말할 때 나는 꿈이 뭐였냐면 치과 의사 되는 거였어. 지금은 그 직업을 안 가진 게 너무 감사해요. 에? 뭐 내가 지금 치과 의사가 됐었다면 생각만 해도 어우 막 아찔해. 내가 열심히 서울대 치대를 나왔다 그래도 선생님 일단 수전증이 있거든요. 손 떨어요, 손 떨어. 그럼 난 분명히 아마 망했을 거야 지금 개업해놓고서 막 찡하다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맨날 아침에 가가지고 입속 보면서 글쎄 지금 얼마나 행복해.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애들이 막 성적이 올랐다 그러고 막 웃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가질 것 같아. 그만큼 나는 되게 좋은데. 근데 내가 고3 때는 어쨌건 그 꿈이 뭐냐? 그럼 난 치대 가는 거예요. 그럼 난 서울대 치대도 가고 싶은데 그래 서울대 치대는 양보한다 그래도 난 연대 치대는 꼭갈 거야. 그래 그래도 못 가면 난 경희대 치대 갈 거야.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되게 고집이 세 내가. 그래서 나는 생각해보면, 20살 되기 전까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졌던 것 같아. 어떻게서든. 뭐, 내가 뭐가 갖고 싶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부모님께 쫄라서 갔던, 뭘 어떻게 해서 갔던, 결국엔 내가 그걸 이루어냈어. 근데 이 대학이라는 거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연대치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쫄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걸 내가 막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앉아가지고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거기에 보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 포기하고 펜 잡고 끙끙거리면서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죽었다 깨도 그게 나한테 얻어지지가 않는 거더라고. 그게 나를 되게 그 당시 충격으로 날 몰아섰었어. 사실 니네 말할 때. 그 지금 아마 여기 재수생들 뭐 삼수생들 뭐 나이 들어서 다시 하는 사람들, 아마 그래서 다시 하는 걸걸?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알 거야. 대학이라는 게 말이죠. 참 짜증나는 거야. 내가 지금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내가 고등학교 때좀 공부 안 해가지고 좀 후진대학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평생 짐으로 끌고 다녀야 돼. 평생. 여러분, 그것도 그렇잖아. 그걸 여러분, 뭐, 사회가 어떻다, 이렇게 비난할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조차들도 다, 저 어느 대학 나왔지? 그리고 제가 서울대 다니다가 하면, 어우, 괜히 다르게 보고. 제가 좀 후진대 다니는데, 나 그러면은 괜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 누구나 그렇게잖아.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거든. 단지 그냥 걔는 고등학교 때좀 성실하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일 뿐인데, 그 열몇 살때 했던 그게, 나이 5, 60 먹어서가지고도 그게 계속 따라오잖아. 얼마나 이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6월 중순이 다돼 가잖아요. 6월 중순이. 아직도 할수 있어.
11월까지 우리 한 150일 남았잖아. 150일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바뀌어. 그러니까 삶은 말이야. 살아가다 보면 찬스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잖아. 그럼 그 대단한 그 나에게 힘으로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고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 성적이 어쨌건 내 안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학도 막 바뀌어 가는 거잖아.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딨니? 니네 20살쯤 넘어가가지고 대학 다 결정돼서 다니면서 하루 열심히 살면 그게 티라도 날것 같아? 티도 안 나, 그때 가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좀 후진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성공을 하겠다? 그래,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거 지금은 100일 정도 열심히 하면 그거 다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찬스야. 되게 지금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지. 나중에 다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 알았어?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거 한 150일만 딱 끊어. 끊고 나 150일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뭐 머리도 자꾸 파마하는 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요즘에 뭐막 멋도 좀 내고 막그다 대학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한 150일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생각을 하라고. 지금은 내 인생의 찬스야. 왜 찬스냐면 내가 150일 이후에 12월 그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지금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산 것과 비교가 안 돼. 스물 몇살 먹어서 한 1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해도 지금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내 안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된다니까. 알았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저기 1층에 그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커피 그거 사가고 있는데 그 저기 여기 막 자습실에 많잖아 애들.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여자애들이 모여서 막뭐뭐 뭐 이렇게 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아 요즘에 진짜 공부 안돼막 아, 그리고 막다 큰일 났어 막 공부 요즘 너무 안해 애들 막다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느껴. 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1월, 2월, 3월이랑 좀 달라 보면 날씨도 물론 나른해졌고 6월 모평도 끝났겠다. 6월 모평 끝났으면 정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 뭔가를 하려고 해. 근데 계획만 자꾸 하고 들떠 있어 왜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야. 알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계획표 딱 짜지? 보통 다 이렇게 짰을걸? 나 7월 1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좋잖아? 1일 딱. 그럼 계획표를 쫙 짜요. 계획표 딱 짜면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 7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쫙 떠올라. 행복해. 너무 행복해가지고 7월 1일까지 잘 논다. 편안하게 지내. 그리고 7월 1일 막상 딱 되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하면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또 그게 계획처럼 잘안 되거든. 그럼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다음 뭐 하냐? 100일부터 열심히 하자. 또 100일 플랜을 딱 짜. 그럼 또 행복해. 아, 될것 같아. 또 그때 그 위안으로 또 놀아. 계속 100일까지 뭐 77일, 그다음에 50일, 그다음에 한달뭐한달 초단기 계획도 짜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어느 대학 다니는지 궁금해 죽겠지? 내년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해 한다니까? 보는 사람마다 제가 어느 대학 다닐까? 되게 궁금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들 보고, 누나들 보고, 오빠들 보면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다닐까? 궁금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다 되게 궁금해 한다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거야. 짜증나게. 좋은 대학이면 나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좋게 계속 평가받겠지. 나 후진 대학 다니면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무시당하는 거야. 쓸데없이. 이유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놀지 마. 이제 150일 동안은. 알았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내가 만점 못 받는다 그래도 하여튼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 알겠습니까? 할수 있죠? 파이팅. 네.